퍼글맨이 날개를 달았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노약자. 진짜 법만 허용하면 초등학생도 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타볼까? 진짜 타서 전진우진만 해도 재밌어요, 진짜. 입꼬리가 올라가죠. 리얼이에요, 이게. 오토바이 생전 처음. 오! 지역 사업이나 군부대, 회사, 전원 생활하는 펜션, 그리고 바닷가에 내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삽니다.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하고 짐을 날르고 배 꺼내고 윈치 있고 과일 따서 바시 농로로 올라가고 일반 차들은 안 되는데 얘는 되기 때문에 눈을 쫙 치우시면 됩니다. 눈 치워지는.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다. 앞뒤 차동 기어가 있고 바퀴가 4개의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진짜. 앞이 차동 기어냐? 뒤가 차동 기어냐? SOH냐? DOH냐? 앞이 락이 되냐? 뒤가 락이 되냐? 그리고 눈썹 만세가 되냐? 그리고 윈치가 있느냐? 견인볼이 기본이냐? 덤프가 되느냐? 패밀리 카라반으로 오면 각가지 트레일러 사이즈별로 1877-8262 전화하고 오시면 바로 긴급 배송해드립니다.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수지 분당 근처에 있는 용인 패밀리 카라반에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는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코리아 용인 전시장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패밀리 카라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아니, 캠핑카 팔다가, 네. 스타렉스 팔다가, 스타리아 팔다가, 네. 전기차 팔다가, 카니발 팔다가, 네. 이제는 또 드디어 완벽하게 유럽, 미국 문화가 다 들어갔습니다. 캠핑만 다녀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행으로 발전했고,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레저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아니, 이제 ATV까지. 이게 기존의 사료는 생각지 못한 게 차동 기어가 앞뒤로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륜 바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도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캠핑카 대표님들이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점점 나쁜 거는 못하니까 할리 데이비슨밖에 없다고 그래서 노렸는데 와이프한테 쫙! 네, 그거 안 돼! 그래갖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굿잡TV 영상 보고 와이프가 허락해줬어요. 할리 데이비슨 탄다고 했다가 딱이 맞았어요? 네. 짝 따기까지는 아니고 맞을 뻔했습니다. 아, 맞을 뻔했죠. 네. 그렇죠. 맞을 뻔했죠. 네. 진짜 때리진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말로 딱이 한 10대 맞은 것처럼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을 아는데 네. 자기야 나랑 따로 살 거면은 과부 만들 거면 타 뭐 이러셨겠지. 어쨌든 네. 나와 있는 이 친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네. 분도 있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란 회사고요. 그 나인봇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 보드 나인봇을 네. 만드는 회사에서 세그웨이 파워스포츠란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륜 바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앞뒤 차동 기어가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어르신, 노약자, 저 같은 초보 모두 탈 수 있는 재미있는 사륜 바이크입니다. 대표님 원래 바이크 타셨나요? 아니요. 예전에 제트스키는 한번 타봤는데 오토바이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트스키랑 사륜바이크랑 비슷해요. 예. 제트스키는 점프도 할 수 있고 네. 뭐 사륜바이크도 점프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데미지가 좀 다르니까 이제 공포심이 차라리 제트스키가 덜하고. 근데 제트스키 타봐도 점프 안 되던데요? 잘 타야죠. 잘 타는 사람은 뭐 회전하고 네.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점프하고 하는데 가을에 청평에서 제트스키 타면은 단풍 구경을 제트스키 타고 원래 하는 거 거든요. 제트스킨 끝났고요. 사륜 바이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눈썹을 달아놨는데 예전에 이천에 있을 때는 800평이니까 눈이 오면은 아 눈썹 달린 바이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가격을 알아보고 제가 못 샀어요. 막 3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륜 바이크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탄다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근데 이 사륜 바이크는 굿잡TV 영상을 보고 저희 와이프가 허락을 했습니다. 뭐 노약자. 진짜 법만 허용하면 초등학생도 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타볼까? 그러면서 와이프도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그랬고 네가 먼저 배워서 가르쳐줘.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배우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출고 설명 10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가고 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눈사업으로 눈 치우는 연습하고 했는데 진짜 쉽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초보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어제 또 트레일러가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또 트레일러 카라반 전문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직수도 할 거고 얘 실는 거는 이제 관성 브레이크 있는 유럽식 폴란드째를 갖다 놓을 거고요. 얘는 이제 UTV 퍼그맨이거든요. 퍼그맨 UTV인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기도 하고 이게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 약간 사륜 농기계로 분류돼서 보험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기계 보험이 이제 저희가 트레일러 회사니까 이 뒤쪽에 견인불이 기본으로 달려 있어서 얘 뒤에 걸 수 있는 세그웨이 코리아 본사에는 트레일러가 없었잖아요. 패밀리 카라반으로 오면 각가지 트레일러 사이즈별로 폴란드째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사고 뭐 150만원대부터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재함이 덤프 기능 있는 건 보셨잖아요. 그럼요. 아 이게 진짜 살짝만 들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무겁지가 않고요. 얘를 이렇게 살짝 하면 부드러움. 그리고 얘를 딱 열어주면 짐이 쫙.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실어요. 근데 이제 트레일러가 150만 원대부터 폴란드째 유럽 트레일러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퍼그맨이나 스날러 사시는 분은 150만원? 그건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윈치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진짜 화모, 죽은 나무들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진짜 유럽에서는 사냥할 때도 타지만 우리는 잡을 동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죽은 나무, 그리고 작업할 때, 그리고 펜션이나 그런 전원 생활하다 보면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니 농기계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한 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하 일꾼들 다섯 명 있는 그런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이제 도로 눈을 빵이 틀리잖아요. 눈삽도 걔는 110만 원이지만 얘 퍼그맨 눈삽은 150만 원. 그때 못 보셨을 거예요. 진짜 이건 엄청 크네. 요게 네. 눈 치울 때 이 가로가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가 나고요. 도로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얘 우레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얘가 이제 길이 나면서 싹 달아지면서 그러면은 지워지고 얘도 당연히 만세가 됩니다. 어허. 하고 만세가 왜 그러냐면 이 만세가 돼야지 잠깐 앞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위치를 잡고 지금 아직 저도 진짜 완전 초보라서 악셀감이 좀 없는데요. 이 악셀감이 약간 제트스키랑 비슷한 면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타서 전진후진만 해도 재밌어요. 진짜 지금 되게 입꼬리가 올라가죠. 리얼이에요 이게. 아 따님 닮았습니다. 해맑은 모습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눈삽을 또 눈을 치울 때 이렇게 해서 눈을 아직 제가 초보라서 감이 좀 없는데 딱 해서 눈을 쫙 치우시면 됩니다. 눈 치워지는.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다. 악셀감이 심장이 두근 됩니다. 네. 앞뒤 차동 기어가 있고 바퀴가 4개의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굿잡 TV 보는데 차동 기어, 앞에도 차동 기어, 뒤에도 차동 기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안전할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차동 기어 쳐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차동 기어가 없으면 급하게 저 같은 초보가 회전을 틀면 이 뒷바퀴가 들린대요. 근데 얘는 오자마자 한 대를 팔았는데 그분은 오토바이 좀 타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뒷바퀴가 안 뜬대요. 막 이게 110km까지 나가잖아요. 좀 넓은 녹록길에서 막 타시는데 오 저렇게 빨리 달려? 그러는데 막 핸들 틀고 해보는데 사륜 바이크를 타봤대요. 근데 진짜 차동 기어 때문에 바퀴가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바퀴 못 들었습니다. 그거 안 들리게 하려고 그거 있는 차동 기어가. 그럼요. 근데 이제 차동 기어를 끄면 산에 올라갈 땐 좋은데 그러면은 평지에서 차동 기어를 끄면은 바퀴가 뜰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악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딴 게 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륜 바이크가 산에 가기 위해서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도로 지나갈 때 안전하게 가고 도착해서는 600cc의 으르렁 스날러 으르렁 되는 힘으로 사륜 앞뒤 락을 걸고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내리막길 들어올 때는 앞바퀴 락은 풀르라고 그러더라고. 앞바퀴 락을 풀러야지 핸들 조향이 되니까. 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실전 경험은 없지만 트레일러가 왔기 때문에 곧 나갈 겁니다. 굿잡님은 이제 오토바이 잘 타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완전 초보인데 초보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TV 가방계의 명품 테사렉 코리아에서 테사렉 가방을 안 주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 팔려서 샘플도 지금 없다고. 아, 그 가방이 이제 세그웨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철? 바위? 거기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빵이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요 가방 깡통 바위? 아, 깡통 바위. 깡통 바위. 깡통 바위에도 맞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가방에 들어가면 저희가 캠핑 회사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제트스키는 혼자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앞뒤로 탈 수 있고 ATV 캠핑 UTV를 저희 딸 때문에 UTV를 탈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어떤 걸 살까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얘 UTV 6인승도 있는데 UTV 6인승은 빵이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요거 타고 UTV 캠핑을 다니까 얘는 뭐 짐 에어텐트 넣어갖고 다녀도 뭐 의자랑 이렇게 에어텐트 갖고 넘어가갖고 딱 이렇게 해갖고 캠핑을 가는 거죠. 대표님 제가 최근 본 3년 중에 가장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아유 재밌어요 진짜. 전진우진밖에 안 해봤는데 재밌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힘든 세상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저 트레일러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저기 올라가는데 저는 진짜 태백산 올라간 느낌이에요. 약간 재밌어요. 트레일러만 올라가도 한번 실어볼까요? 나가기 전에 눈삽 한번 올리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 눈삽 올려드릴게요. 네. 얘는 시동을 켜고 스타트 버튼이 있네. 그쵸, 걔는 스마트예요. 와, 아, 얘는 소리가 얘는 유선도 있지만 무선도 있어요. 두 가지가 비싼 값을 하네. 예, 안전장치 때문에 이렇게 버튼 두 개를 누르면 네, 무버랑 비슷하네. 예, 약간 무버랑 비슷해요. 그러면 얘로 만세. 예, 약간 그 해리포터처럼 만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것 같지만 UTV는 안 움직입니다. 예, 눈삽만. 이렇게 마법 같지만 무선 리모컨이 있고 유선 리모컨이 있습니다. 와, 대표님. 예.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액티비티하고 펀드라이빙을 하려면 스달러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는 3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3인 가족이에요.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 딸.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 순정에 여기 머드가드가 있거든요. 네네. 머드가드가 기본인데 본사에서 떼갔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 막는 아크릴이 캐나다인가 호주 쪽에서 오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 또 JS 캠핑카 가서 무시동 히터 한번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여기 있는 거 폴리카보네이트로 할 거면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약간 뭐 야 이거는 잠깐 와 이게 지금 퍼글맨이 날개를 달았네. 네 날개를 달았습니다. 야 진짜 멋집니다. 이게 핸들이라서 얘는 뭐 그냥 자동차 느낌이라서 이거 뭐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멋지다. 네. 근데 얘가 지금 실내라서 좀 스날러보다 핸들이라서 덜 재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닷가나 그런 데 가면은 또 약간 빌런하고는 틀리지만 얘도 앞뒤 쇼바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뒤 차동 기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쇼바 보시면은 조절식 쇼바가 다 들어가 있고 감쇄 조절 되죠. 네, 예, 예. 일반 뭐 누가 코란도 스포츠도 사륜하냐 하는데 코란도 스포츠하고 기능이나 뭐 그런 부분이 완전히 틀립니다. 한번 산을 코란도 스포츠 타고 산에 올라갈 때 한번 따라오셔서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험한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머신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친구 산악에 최적화된 예. 친구고 네. 험로나 노지에 최적화된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마 방금 전에 사릉구동 코란도 스포츠랑 비교하신 분은 아마 이 교수님일 것 같은 느낌이. 아, 자, 이렇게 멋진 스날러. 또 이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부성로 330 패밀리 카라반 1877-8262 전화하고 오시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아 즉시 출고 가능해요? 네. 배달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 배송. 아 전국 무료 배송? 예. 제주도도? 아 제주도 빼고 제주도. 부산은? 울산 내륙지방 무료 배송. 부산도요? 예. 오
해남에서 시키세요. 예, 해남 갔다 왔습니다. 맞죠? 아, 영암 F1 그 모터 뮤직 페스티벌 여러 가지 하는 행사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아, 그런 데 갔다 올 걸 나도. 스날로와 버글맨입니다. 어이짜. 세그웨이 용인점에 오시면 타면 사고 싶거든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카니발은 가족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요거는 좀 돈 조금만 아끼면은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할부나 뭐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나 똑같습니다. 모든 게 부가세 포함이고요. 스날러 AT6R은 1540 부가세 포함, 110만원 추가해서 제설 차량으로 하면 저희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거거든요. 분명히 제설용으로 쓰고 여기 트레일러 달아서 화물용으로 쓰기 때문에 150만원 추가해서 125에 2100짜리 트레일러를 준비해 놓을 거거든요. 제설용으로 부가세 환급 도전해보셔도, 담당 세무서 상의는 해야 되지만 저희는 제설 차량으로 부가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UTV는 농기계 보험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퍼그맨은 부가세 포함 2600만원. 요것도 사실 뭐 요 정도 같은 급에 비하면 가성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옵션 넣고 그러면은 4-5천대가 돼서 접근성이 힘들었는데, 그 지역 사업이나 조달청 등록해서 군부대에도 약간 중국산 ATV가 열몇 대 들어간 걸 촛불 입수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방 30년간 납품하는 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성능 비교해 보시고, 중국산이랑 몇백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성능 좋은 머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자주 국방을 지키니까 조달청 등록해서 편한 군부대에 납품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멋지네요. 그 지역 사업으로도 한 대 있으시면은 동네 눈도 치워주시고 뭐 짐도 날라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친구는 마을에 한 대 아니면 어떤 기관과 단체 또는 회사 앞마당 눈 누가 치울 건데. 그러니까요. 전원주택 집 앞에 눈 누가 치울 건데. 와, 진짜 이천에 있을 때 800평인데 눈 치우는데 혼자서, 저 진짜 욕 안 하거든요. 혼자서 눈 치우다가 직원들 안 나와서 주말에 출근해서 눈 치우다가 나쁜 말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나가볼까요? 네. 산은 못하지만 트레일러는 한번 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갈 것인지. 오토바이 장갑은 선물로 와이프가 사준다 그랬으니까. 아니, 본인이 더 신났어요? 헬멧. 아, 홍성 거 10만원대 2X 라지로 철모도 제일 큰 거 썼거든요. 홍성이 살려... 아니고 홍진 아닌가요? 아, 홍진인가. 홍진. 아직 초보라서. 네. 예, 홍진 거 살려고 그랬는데 뭐 RI? RI라고. RI 보신다고요? 예, RI 뭐 세계로 가서 RI 한번 써봐야겠다고 그래서. 와. 그럼 남편은 10만원대 쓰고 너는 명품 쓴 거 그 앞뒤로 같이 써야지 나도 사줘 그러고 있는데. RI는 싼 게 50이고 보통 좀 좋은 80에 더 좋은 100만원이래요. 근데 뭐 평생 쓴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하이바는 소모품입니다. 아, 그래요? 우선 나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아직 초보기 때문에, 진짜 네. 초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 같은 초보 처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샵 바깥은 처음이죠. 여기서 어제 전진우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아, 근데 넓진 않아서 좀 나중에 넓은 도로 가서 급회전이나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런 데서도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요런만한 턱도.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안전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난생 처음 타시는 분이 지금 운전하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눈썹은 조금. 오이고, 만세가 엄청 많이 되네요. 멋진데요? 그냥 전진만 해도 재밌어요. 촬영해서 좀 쑥스러워서 그러는데. 빨리 나가세요. 차 같으면 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대로. 차륜이니까. 오! 오. 좋습니다. 브레이크 좀 잡으면서. 오! 이제 걸음마 뗀 아이같이 불안한데? 이 넓은 데서 좀 운전하면 감만 있으면 지금 이 정도인데 100km 달리는 것 같아요, 방금. 와, 제 예전에 어릴 때 친구 그 택티라는 거 탔다가 붕에다 호빵통 날려먹어갖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안 탔거든요. 아. 그래서 파킹에 놓고. 이건 트레일러가 미국식인가봐요.
이 미국식을 산 이유가 유럽식도 일반 분들 승용차에 하려면 관성 브레이크 알코 샤시가 있는 거를 사시면 됩니다. 스넬러만 타시는 분들은. 얘가 UTV 때문에 미국식 카라반이라는 브랜드. 근데 카라반이네. 예. 오라이는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이라. 이거 산에 올라가는 느낌 날 거예요 진짜. 오! 진짜 생전 처음 올려본 겁니다. 어제는 여기 이 카라반 트레일러 실장님이 처음 한번 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니까 올라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와, 저는 진짜 태백산 올라온 느낌이에요. 완전 초보, 생전 처음. 아니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가 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초등학교가 법으로 타도 전혀 지장 없어요. 딸이라서 저희 딸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야, 1877-8262 전화하고 오시면 바로 긴급 배송 해드립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탈 정도면은 초등학생도 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토바이 생전 처음. 자, 올리는 거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한번 보이시죠. 아, 자신 없는데 요 카메라 없을 때 연습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이게 아, 공정하게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아니요, 내려가는 거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네. 오, 내려가는 게 쉽네요. 어우, 재밌는데요? 이제 아직 새 거니까 실내 들어가야죠. 산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런 느낌입니다.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재밌어, 재밌어. 진짜. 이거 타고도. 아, 이거 타고도 재밌네. 아, 맞아요. 그 느낌 알아요. 재밌어요. 아. 우리 대표님 표정이 이렇게. 이렇게. 요 윈치도 재밌고, 아, 눈치 우는 것도 재밌고, 아, 참. 작은 행복.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굿잡TV 세그웨이 치시면 자세한 저희 실장님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 블루투스로 앱 깔아서 시동을 걸고 끄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질문이, 앞이 차동기어냐? 뒤가 차동기어냐? SOH냐? DOH냐? 얘는 DOH입니다. 그리고 앞이 락이 되냐? 뒤가 락이 되냐? 얘는 앞뒤 락이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눈썹 만세가 되냐? 만세가 됩니다. 그리고 윈치가 있느냐? 그리고 견인볼이 기본이냐? 퍼그맨 같은 경우 덤프가 되느냐? 그리고 패밀리 카라반에 오시면 150만원짜리 유럽제 짐 트레일러가 있느냐? 바로 있습니다. 이 스날러를 싣고 다니는 평판 트레일러가 있느냐? 패밀리 카라반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대표님! 예. 이 친구 가격이 어떻게라고요? 빵이 큰 이 스날러 86L이 부가세 포함 1540만원이고요. 만세가 되는 눈썹은 110만원이에요. 재설용 ATB로 계산서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UTV, 핸들이 달려있는 UTV는 가격이 부가세 포함 2600만원. 그리고 눈썹이 저놈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50만원. 어차피 UTV는 농기계 보험도 다 되기 때문에 다목적 차량으로 지역사업이나 군부대, 회사, 전원생활하는 펜션. 제가 만약 펜션을 하면 얘는 무조건 삽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바닷가에 내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삽니다.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짐을 날르고 배 꺼내고 윈치 있고 적재함이 있어서 짐 실어 날르고. 청년회에서 바닷가 하시잖아요. 바다에 있는 배 땡겨내고.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골 가면 이걸 무조건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검사라던가, 네,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저 같으면 이걸로 그냥 시골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20몇 년 된 세렉스를 아직도, 아, 사륜이 세렉스 없으면은 그 과일을 못 따와. 일반 트럭 못 들어가니까. 맞아요. 저희 퍼그맨 사시면은 뭐 못 가는 길이 농로도 그냥 치고 올라가요. 농로길에서 바로 밭으로 내려갔다가 과일 따서 밭이 농로로 올라가고. 일반 차들은 안 되는데 얘는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실 거예요. 엊그저께 본사에서 오셔서 바로 사셨는데요. 건설계통 쪽에 있는데 전원 쪽에 사신데요. 더 나이 먹기 전에 혼자 산에 한번 올라가서 좀 이따가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왔습니다 고객님. 대표님. 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네. 세그웨이 스날러와 퍼글맨을 보려면 어디로 오면 되나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 패밀리 카라반 세그웨이 용인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짝!